돌려돌려 TFT 시즌 5 TFT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TFT 라이엇 빅데이터를 이용한 MB TFT 실험에 오늘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분의 플레잉 코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타이오 8차선 골피기 M돈 이렇게 네 분의 플레잉 코치님들이 엄청난 의상을 입고 오늘 시험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MBTI인가요? 훨씬 더 발전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시스템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랑 이제 대회 같이 나갔던 선수들 중에 맞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와! 누구? 누구? 일단 많지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빅데이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까? 네. 네. MB TFT 과연 어떤 무드가 매칭이 될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호찬입니다. 실제 커플이시잖아요. MBTI는 해보셨어요, 두 분 다? 비밀로 왔는데 내 성격을 너무. 저는 INTP. 저희 둘이 똑같아요. 네. 어? ENTP. 아, 똑같아요? 네.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면 패치 노트를 꼼꼼히 읽어보는 편이다. X. 어? 감으로 하는 스타일. 이렇게 왜 아프지 하면 아 이거 바뀌었구나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네. 봐도 이해를 잘 못해요. 맞아. 패치 노트를. 맞아. 저는 패치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실력이라서 어떤 게임이든. 나는 눈앞에 누르지 말라는 버튼이 있으면 눌러보고 싶다. O. X. 어머? 절대 안 누를 것 같아. 절대 안 눌러요. 저는 절대 누르고. 막 소화전. 아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닌데. 자 나는 TFT 도중 PC 집기류를 부순 적이 있다. 제 손도 부신 적 있고 발도 부신 적 있고. PC 집기류인데 모니터 좀 고가에. 왜 부셨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져가지고 마우스를 던져가지고. 나는 창고의 아이템이나 챔피언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원래 제가 좀 약간 깔끔하잖아요. 일단 굉장히 안 깔끔하고요. 항상 뭔가 오화율이 맞아야 돼요. 뭔가 이 빈 공간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해지고. 더블업 모드를 플레이할 때 네. 승리만 한다면 파트너가 날 네. 발닦개로 써도 상관없다. 발닦개가 뭐예요? 나쁘게 말해서 발닦개지 좋게 말하면 좋은 서포터예요. 근데 제가 발닦게 되면 결국 저희 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약간 무시하면서 막 그러면 사람 대접 안 하고 하면은 좀, 그럼 저는 그거 좀 별로일 것 같아요. 랭크 모드 중 이성 친구의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는다. 아 보고 드는 거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네? 다시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아 넘어가거든요. 한 번만 더. X. 아 원래 안 봐도 괜찮아요. 적응됐어요. 어떤 감독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있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좀 상금을 안 받아도 좋은 감독님과 약간 불과 불의 만남. 어떻게 다 잘 맞겠어요. 맞춰가는 거죠. 좀 그냥 불편하지 않은. 저한테 막 원하는 게 많은 거. 그러면 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팀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커플들이 좀 나오고 이렇게 조합을 맞춰가지고 함께하게 되는데 아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빅데이터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해주는 건가요? 뱅과 박지선 숨 막힐 것 같아. 숨 막혀요? 왜? 자 일단 낯을 너무 가리고 어. 그 두 분과 1도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제 커플에 갑자기 유부남이 갑자기 끼어든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또 이제 같은 팀 골피기! 네! 연락처 있죠? 아, 카톡 친구 추가를 이제 뭐 돼 있긴 합니다. 대화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같은 팀이잖아요. 아, 저는 이제 팀원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 왔죠. 네네.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MB TFT
빅데이터 실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여러분은 OX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나는 눈앞에 누르지 말라는 버튼이 있으면 누르고 싶다. 어? 이거예요? 쓴 거예요? 네, 저는 선택했습니다. 네. 우와! 엠돈 골피기 X 8차선 타이어 오! 참을 수가 없어. 못 참아요? 야, 누르지 마세요가 눌러요 버튼 누르고. 어? 눌러요 버튼 누르고요? 어? 누르면 불이 올 것 같고 오! 이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오! 약간 이게 좀 야수, 짐승이 아닌가. 오! 이제 짐승과 야수와 이제 세상에. 쫄보들. 학창시절이 어땠을지 보이네요. 네. 아니, 하지 말라는데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르지 말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남자들 수명이 짧은 이유 중 하나죠.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네, 이제 사고 당하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MBTF입니다. 이 네 분들의 성향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완벽한 팀원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확인을 했고요. 나는 TFT 도중에 PC 집기류를 때려 부순 적이 있다. 아니면 그 옆에 있던 뭐 음료수나 아니 먹던 햄버거라도 던진 적이 있다. 오? 오? 골피기 M돈 8차선 오? 타이오는 X? 이분도 이해,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되는 거 같아요. 게임하면서 뭐 부수고 막 이런 근데 이해를 못하는 편이라 게임의 진심이 아닌 사람들 같아요. 게임의 진심이면 저처럼 이제 벽 정도는 부셔줘야 됩니다. 우와! 저는 아파트 벽이 그렇게 쉽게 부서지는지 몰랐어요. 우와! 아파트 벽을 부셨어요? 네, 벽에 구멍이 났습니다. 아, 벽에 구멍? 네. 격리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환자복 되게 잘 입었어요. 부류가 좀 다르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나는 창고의 아이템이나 챔피언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다. 여러분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오! 오는 M돈 골피기 타요. X는 8차선.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어도 그 중요한 순간에만 딱 조합하고 정리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나마 여기서 젊으니까 좀 피지컬로 좀 하고 뭐 젊고 일단 늙고 떠나서 정리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왜 있지? 이게 왜 없지?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에이징 코브 아닌가요? 정확하죠. 빅데이터 시스템이. 저는 차선이 말에 동감을 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뭔가 챔피언을 짚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을 길게 못해요. 손가락이 아파서. 네네네. 손이 발발 떨려가지고 최대한 정리를 이제 대기 시간에 미리 해놓고 막상 라운드 들어갈 때 이제 빨리빨리 이제 할 수 있게끔. 저 약간 배치도 그렇고 창고도 그렇고 대칭이 맞지 않으면 약간 참지 못해요. 설령 그 챔피언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무조건 맞추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 버튼 누르거나 마찬가지로 나는 그냥 못 참는다. 그냥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그냥 이게 안 맞으면 그냥 싫다. 맞아요. 자, 이어서 그럼 다음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드를 플레이할 때 승리만 한다면 파트너가 날 발 닭개로 써도 상관없다. 나는 거의 무릎이 없다. 꿇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말이죠. 그냥 도구로 쓴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 엠돈 나는 아니다. 나의 자존감은 발닦게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네, 이제 한 명이 한 명을 이제 도구로 쓰는 거는 좀 상도덕이 어긋나죠. 저는 아무리 게임이라 해도 네, 이기는 것보다 약간 그런 상도덕적인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친구랑 더블업 모드를 해봤는데 저를 도구로 사용했어. 나는 한 가지 시너지만 사용하는 거는 노잼이다. 만약에 이 시너지로 계속해서 이길 수 있어도 하나만 계속 내가 시도하는 것은 노잼이다. 여러분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M돈 골피기 8차선 X타요. 괜히 이것저것 하면 좀 복잡하고 그 뭐 유동적으로 가야 된다 저 이러는데 막말로 그 사다리 타기로 백 정해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아, 그래요? 어차피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아, 될 놈 될. 네. 제가 항상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설명하는 예시로 드는 게 있는데 그 TFT는 요리를 하는 게임이다.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야지 하고 참가를 하는 거예요. 요리 대회. 근데 그날 재료에 김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김치볶음밥을 만들려고 하나. 김치가 없는데. 네.
요리 대회 재료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아. 미리 정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항상 예시로드는 엄청 멍청하게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밖에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는 사람. 그죠. 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좀 너무 죽여봐야죠. 굉장히 멍청한 플레이다. 맞는 것 같아요. 네. TFT 시즌 7 업데이트로 새롭게 나오는 특성이나 증강보다 꼬마 전설이가 더 기대가 된다, 나는. 오? 아, 이게 뭐야? 근데 너무 당연한. 오! 아, 하는 거. 우와! 역시 저도 제 꼬마 전설이가 기대가 더 많이 되거든요. 제가 귀엽고 남들을 못 가진 거 내가 빨리 갖고 막 자랑하고 싶고. 하지만 8차선은 저희 꼬마 전설이 아예 기대도 안 돼요? 사실 어제 야스오 나오자마자 사긴 했는데 어? 그래도 게임에 조금 진심이 아닌가. 시너지가 더 기대가 된다. 용이? 어. 8차선님의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좀 존중하세요? 아마 짐승이죠. 짐승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냥 우쭈쭈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우쭈쭈 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약간 인게임 전설이 론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 맞아요. 그리고 야소라면 야소가 잘 나오고. 어. 그리고 약간 저번 시즌 같은 경우는 뭐 징크스 바이버 이런 게 있었죠. 징크스를 하면 징크스가 막 이성이 나오고. 너무 잘 지키고. 어. 그러니까 그럴 걸 믿는 사람으로서 전설이 구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비과학과 샤머니즘 좋아하잖아요. 예. 토테미즘까지 믿어요. 예, 토테미즘까지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 네. 그런 꼬마 전설이 그 전설을 믿는다. 네. 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 아니 그럼 8차선 코치 입장에서는 이 세 분이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세 분들이 한 말씀 해주시죠. 격이 다르다. 아, 유관과 무관. 오. 결과로 지금 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네 분들의 MBTFT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최신 라이어트 FT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오늘 이분들의 성향과 이어서 매칭이 예, 시도가 좀 될 텐데요. 잠시 후 한 분씩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용이 주도한 시바나 유형입니다. 분석적이고 신중한 타입, 꼰대 기질이 있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은 진심을 다해 충고했다고 여긴다. 극한의 결과론자로서 결과만 좋으면 상관없는 타입. 용이 주도한 시바나 주인공은 엠돈!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제 유형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고. 와, 딱 선대요? 맞아요? 네, 딱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와, 보는 순간에? 네. 와, 어떤 면에서? 와, 제가 약간 결과론자라서 어. 이제 결과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와, 시바나와 같은 성향의 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은요? 안녕수야, 나는 세균!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몽상과 힐러 유비. 균형과 타인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타입. 준비성이 철저하며 참을성이 많은 이타적인 성향. 집단 안에 속해 있어야 더 편안하고요. 주띠 없는 성격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몽상과 힐러 유미 타입. 주인공은 골프기! 아이,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예, 아니, 뭔가 좀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아, 네네네. 예,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건 나다. 굉장히 잘 맞는다. 소심하고 주대 없는 성격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어, 맞아요? 하는 경우? 어, 이게 조금 공감이 가네요. 이야, 그래요. 자, 그렇다면 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기 팀은 박지선! 오, 좋습니다. 와, 네. 야, 카톡 침투가 돼 있는 팀원과 팀이 됐어요. 이야기는 따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네네네. 그래도 카톡이 있어서 따로 연락처를 안 물어봐도 된다. 네네네.
세 번째 진 발표입니다. 든든한 부장님 스타일 브라움. 넘치는 카리스마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팀을 통솔한다. 자기 주장은 강하지만 감정 표현이 적어 화병, 위장병, 심장병 등 속병이 많다. 보수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또 다른 꼰대 타입.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상냥하지만 눈밖에 난 사람에게는 아웃 오브 안주. 과연 주인공이 누굴까요? 저요. 오! 정답! 저요! 오, 너무 좋아, 근데? 와, 뭐예요? 와, 미쳤다. 아이어 데이터. 와, 미쳤다. 와, 진짜 정확해요. 야, 어, 이거 네. 너무 좋았는데? 네. 어, 이거 너무, 너무 어, 대박이죠? 네, 야, 너무 알겠습니다. 정확해요. 자, 그렇다면 팀은 누굴지도 예측 가능하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자,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움, 타요와 같은 성향의 팀은요? 애교용 미스틱!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어서 8차선님만 남았습니다. 분조장 나르 타입. 분조장! 속에 화가 너무 많고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분노가 많아 팀원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공격적이고 대담한 플레이로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타입. 협동보다도 자신이 돋보이는 것을 중요시한다. 승리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타입으로 1인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욕망 덩어리! 8차선! 와, 나루! 짐승이 같아! 진짜 메가 나루! 와, 짐승이! 와, 분노, 분노, 분노! 분노 조절! 와, 분노! 와! 마치 정말 끼어 맞춘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그 카톡 친구 뱅. 아. 지금까지 뭐 실제로 따로 얘기는 해본 적이 없지만 오늘을 기회로 처음으로 이야기 나눌 그 뱅에게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카톡 팔로우한 네, 꼴픽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언제 봤다고 사랑이야? 좀 그냥 불편하지 않은.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MBTFT 분석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돌려 TFT 시즌5는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또 최근 공개된 TFT 시즌7의 새로운 부분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6월 27일 개막전 대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